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오늘은 바람 시리즈로 가네요. 이용 씨의 노래인데요. 바람이 겨우. 네. 이용 씨가 한참 그 인기 있으셨을 때,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, 그냥 가수를 좋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. 그 가수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, 또, 그런 상황보다는 그냥 제가 한번 좋아했던 사람을 쭉 좋아하는, 약간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뭐 성격으로 본다면 그냥 인내심이 강한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제가 조용필 오빠를 너무 좋아했었죠. 학창시절에. 그것도 초등학교 때죠. 학창시절 중학교 때가 아니고요.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그때 이제 이용 씨가 막 조용필 씨의 그 인기를 막 누르셨었잖아요. 그때 제가 그래서 이용 씨 되게 미워했었거든요. 주는 것도 없으면서. 네, 그래서 이용 씨 노래 많이 습득한 노래가 많지 않지만 워낙 히트곡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. 바람이려오. 네, 그동안 죄송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. 아무튼 그때 굉장히 그 10대 가수 뭐 이런 가요톱텐 이런 데서 조용필 오빠가 계속 1등 하셔야 되는데 이용 씨가 잠깐 한 1, 2년 그렇게 막 모르겠어요. 몇 년인지는 그러셨던 기간이 있었어요. 제 기억에 있는 기억과 같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죠? 이용 씨의 바람이려오. 네. 아, 노래 제목도 잘 안 읽혀지네요. 네. 하여튼 네, 죄송한 마음으로 불러볼게요. 이용 씨의 바람이려오. 바람이려고